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노 머니 노 머슬.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예요, 사실.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 그 금전적인 지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도 현재 지금 그런 상태고, 일단은 식단, 사실 외식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저렴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먹는 것에 대한 엔겔계수라 그러죠. 엔겔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편이에요. 식비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쩔 때는 뭐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쓴 적도 있어요, 한 달 동안. 먹는 걸로만 순전히 대회 준비하면서. 그래서 많이 쓰는 편이고, 또 태닝합니다. 태닝 까무잡잡해졌죠. 태닝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태닝 값만 해도 수십만 원 합니다. 그리고 뭐 경기복 사야 되죠. 저 집에 피지크 보드숏만 한 10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저는 잘 안 하지만 헤어 메이크업 할 수도 있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엄청나고, 비키니 가격도 엄청나고, 하이힐도 되게 비싸요. 여자 선수들이 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 혼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트레이닝 PT를 받거나 코칭 받아서 참가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도 또 있겠죠. 그리고 대회 참가 비용이 또 엄청 비싸요. ICN 같은 경우는 프로전 참여 비용이 한화로 약 한 3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정도 했고요. 이번에 NPC 같은 경우도 꽤 비싸더라고요. 총 이제 52만 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대회를 나가시게 되면은 대회 참가 비용으로만 한 2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시게 될 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 입장료 이런 것도 또 계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마우니까 또 밥 한번 사야지 또. 그러면 또 아무거나 사줍니까? 뭐 고기 한번 구워 먹어야죠 또. 나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돈 10만 원 이상 나가죠. 그러면 뭐 교통비에다가 뭐 하다가 뭐 저쪽 하면 이게 굉장히 지출이 커요. 아, 그리고 대회 이제 그냥 나갔다 오기 섭섭하잖아요. 사진이랑 영상 신청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진 같은 경우는 뭐 7만원에서 한 10만원 하고, 영상이 또 비싸요. 한 2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 이제 막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노 머니, 노 머슬,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대회를 나가는 가정 하에죠, 물론. 대회 안 나가고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담배 안 피죠? 술 안 마시죠? 뭐 유흥 이런 거 싫어하니까 밖에 나가서 지출이 거의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아끼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헬스장 등록 비용도,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헬스장 등록 비용이 따로 많진 않잖아요, 그죠? 아, 저도 이제 개인 훈련을 다른 데서 할 때도 있어가지고 거기 등록 비용을 또 따로 내긴 합니다만, 사실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그 지출이. 그래서 종합해보면 한 사람이 대회를 나가기까지 많게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우,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작년, 재작년 그 호주 세계대회 나가면서도 비행기값, 숙소값, 수백만 원 지출했죠. 다행히 저는 이제 프로 상금을 획득을 했지만 크진 않습니다. 프로 상금이 호주 달러 3,0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4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 그래서 좀 섭섭합니다.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프로 상금이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재작년 상금도 2,000달러였나? 아, 1,000달러였네요. 재작년 상금 좀 저렴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5월 달 월드컵 상금은 한화로 15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총 합친 게 그러면 한 47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이제까지 수익을 얻었네요. 근데 대회 참가하면서 제가 지출한 비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적자죠. 물론 그 성취에서 얻는 이런 정신적인 면이나 성취감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를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금전적인 거에 있어서 좀 민감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대회 참가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뭐 예정에 없던 아무 소리나 이렇게 주저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득근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want to work out? What is your go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a vision.